임현식과 박원숙이 친구로 있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배우 임현식과 박원숙이 출연한 가운데 과거 임현식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임현식은 지난 1월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의 화요 초대석에 출연해 절친 박원숙을 언급했다. 이날 임현식은 늙을수록 잘 사는 법에 대해 언제든지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이성친구 만들기를 추천하며 자신의 이성친구로 박원숙을 꼽았다. 이에 MC 오유경은 친구로 있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고 질문했고 임현식은 단둘이 있을 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그는 성격이 밝다.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농담도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서로 웃길까 하는 쪽으로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